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차요태. 와, 여러분, 이 차요태 먹어보면요, 진짜 매력 있더라고요. 무 같기도 하고 참 매력 있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일단 그 섬유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배변 활동을 잘해서 변비도 예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저는 이거를 지금 장아찌를 담그려고 그래요. 장아찌를. 장아찌는 저희 간장 아시죠? 그리고 이거 장아찌 담그기 전에 제가 이제 일단 효능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아, 난 차요태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이거 그왜그 당뇨 있으신 분들이 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변비로. 그러면 당뇨에도 도움이 되겠죠? 당뇨에도. 그래서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으냐? 암환호들이 드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폐나 뭐 심장이나 동맥경화나 이런 모든 질환에 그런 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석, 심장 속에 있는, 우리가 소변을 잘못 보고 그래서 신장 속에 있는 결석, 신장 결석을 예방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차유태예요. 차유태. 그리고 뇌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뇌 건강에 좋으면 뭐예요? 치매도 예방되겠죠? 그리고 또 일단 수면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 잠도 잘 주무시게 하겠죠? 그럼 우리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고혈압이나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 뭐라 그랬지? 맞아. 이게 배변 활동이 잘 되면 다이어트는 저절로 되겠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좋겠고, 그리고 또 변을 잘 보면 피부는 저절로 좋아지겠죠. 변을 못 보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변을 잘 봐서 트러블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고 일단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차요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저는 아주 오랫동안 해놓고 드셔도 물르지 않으면서 좋게 할수 있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 제가 썰어 볼게요. 이렇게 반을 썰어 주세요. 이렇게 반을 썰어 주시고, 또 여기서도 반을 썰어 주시고, 이렇게 이것도 반을 썰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여러분 너무 얇게 썰으면 안 돼요. 왜냐면 오래 드시려면 너무 얇게 썰지 말고 도톰하게 그래도 좀 썰어 주세요.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로, 요 정도로 도톰하게 썰어 주셔. 그래갖고 이거를, 자, 제가 지금 쓰는 걸 계속 보여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아이고, 아이고, 썰으려고 하려는 게 아니라,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이거를,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넣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를, 요거 만능 초절임 간장 소스 여러분 많이 사갔을 거예요. 한 박스씩 사가시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냥 뜯어서, 자, 제가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어서 그냥 부어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타파통이면 더 좋아요, 타파통에. 뭐 누름돌이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 차요태. 이렇게 잠기게 여러분 해놓으시면 요거 보세요. 이렇게 요 상태로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해 놓으시면 그대로, 이거 그대로 놓고 그냥 며칠 후서부터 그냥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3개월이 되고 5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이거 냉장고에다만 놓으시면 그대로 보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주 대량으로 많이 하려면 이게 지금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마 내년부터는 가격이 아마 조금 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사가신 분들이 여기 1.5리터라고 써 있는데 1.8리터예요. 여러분 잘못 쓴 거고, 이거 1.8리터고, 그리고 이게 기간이, 이거 뜯지 않은 상태로 기간이 얼마냐? 제 생각에는 2년도 괜찮고 3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거 아셨죠? 그리고 뜯었을 때는 여러분 빨리 쓰셔서 빨리빨리 드시면 돼요. 장아찌를 담그시고, 그다음에 메밀국수 할 때, 그다음에 고기 삶아 드실 때, 고기 그 부추나 양파 절임할 때, 그다음에 오이냉국, 가지냉국 뭐 이런 거할때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것만 부어 놓으시면 그냥 냉장고에 그냥 넣어 놓으시면 돼요. 안 그러고 이거 없으신 분들은
뭐 식초, 간장, 설탕 뭐 이거 같이 해도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 아셨죠? 자, 차요태가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으로 담은 거예요. 이 차요태 여러분 심으실 수 있는 분들은 심으셔서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참 지금 도토리 가루. 자, 여러분 제가 도토리 가루 말씀드릴게요. 도토리 가루 100% 100%예요. 도토리 가루 100%고 그 다음에 마른 가루하고 젖은 가루. 젖은 가루는 지금 한 70kg 정도 젖은 가루는 70kg 정도 돼요. 70kg. 그 정도는 젖은 가루예요. 나머지는 다 말린 걸로 하고 있거든요. 왜 젖은 걸로 남겨놨냐면 그 젖은 걸로는 까도토리 있잖아요. 까도토리. 까도토리로 한 것만 지금 젖은 걸로 이렇게 분류를 하느냐고 젖은 걸로 해놨어요. 까도토리만. 그래가지고 젖은 거 까도토리, 그 다음에 마른 거, 그 다음에 반태양초 고춧가루는 진짜 이거 사시는 분들은 행운이야. 반태양초 이거 사시는 분들은 세 가지 고추를 섞어서 같이 빻아서 한 거거든요. 반태양초. 그리고 이분은 딸 때 꼭지를 따지 않고요. 세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말려서 꼭지를 땄어요. 그럼 이중으로 수공비가 들어가죠. 굉장히 좋은 고춧가루. 여러분 요번에 사신 분들은 행운이에요. 이거 오래 보관하셔도 돼요. 내년에는 세 가지 고춧가루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세 가지를 같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고춧가루 해달라고 그러니까 좀 힘들어 하셔서 내년엔 두 가지로 할지 한 가지로 할지 모르는데 오래 사시는 분들은 행운이에요. 고춧가루 아셨죠? 자, 요거 요렇게 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